요즘 가장 인기가 좋은 나이키와 노스페이스 구스다운 중 기본기가 비슷한 두 제품을 뽑아봤습니다. 이 두 제품을 가지고 방수, 고온, 소재에 대해서 테스트해봤습니다. 선정된 제품은 나이키 캐스케이드 700다운과 노스페이스 메트로 다운입니다. 우선 두 제품의 무게를 재기 위해 패킹했습니다. 각각 저울에 올려놓으니 나이키는 435.9g이고 노스페이스는 597.6g이었습니다. 보온성 테스트를 위해 배, 겨드랑이, 등에 직접 온도계를 달았습니다. 온도계에서 T1은 배, T2는 겨드랑이, T3는 등입니다. 실내에서 온도를 재보니 각각 34도, 36.6도, 33.8도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패딩을 입지 않고 10분 경과 후 온도를 쟀습니다. 우선 나이키를 입었습니다. 10분이 지난 후 온도를 재보니 약 1도 정도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패딩을 벗고 10분 경과 후 온도를 쟀습니다. 이번에는 노스페이스를 입고 10분이 지난 후 온도를 재봤습니다. 약 1도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방수력 테스트입니다. 얼음이 녹아서 스며들 때까지의 시간을 재봤습니다. 차가운 눈이나 얼음이 닿았을 때 얼마나 방수되는지 보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시간은 노스페이스의 경우 약 70분이 걸렸고 나이키는 약 90분이 소요됐습니다. 두 제품 모두 물이 스며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엔 분무기에 물을 담아 뿌려봤습니다. 두 제품 모두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고 굴러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제품의 같은 부위를 잘라내고 소재 일부를 꺼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솜털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제품의 솜털과 기터 함량은 8:1로 같습니다. 보건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두 제품 모두 700필파워로 높은 보건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필파워는 다운이 얼마나 부풀어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테스트를 통해 두 제품의 특징을 알 수 있었는데요. 구스다운을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미디어헷의 홍효정이었습니다.